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고 기능의 상세화 부분을 이제 할게요. 그 사고 기능의 상세화 부분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앞에 언급했던 그 역사적 사고적 하위 범주 중에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약간 보강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밑에 있는 하위 기능들이 이제 뭐냐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 정도만. 자, 그러면 앞부분은 이제 좀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371페이지 좀 볼게요. 역사적 사고를 기능 중심으로 처리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접근하는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역사적 사고의 실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자면, 이제 이때 기능 중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이제 역사적 사고를 이제 생각하는가, 그래서 주로 이제 실험 검증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제 검증되는 그런 방식인데, 자. 그래서 이런 기능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역사 학계에서 역사 표준을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표준에 따르면 진정한 역사이란 사실, 날짜, 이름, 장소와 같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역사적 사고란 질문할 수 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교과서나 역사적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등등을 참조할 수 있고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고,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미국의 역사 표준에서 역사 사고 균형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역사적 내러티브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이제 보고 학생 스스로 이걸 이제 논증하고 구성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에세이, 논쟁, 논설 등의 형식으로 학생 스스로 역사적 내러티브를 한번 써보는 걸 강조하고요. 잘 구성된 내러티브란 사실이나 사건들의 연관, 변화, 기결이 나타나는 걸 설명해주고 해석되는 내러티브를 말한다. 이런 역사적 내러티브를 사력 있게 이해하는 건 다음 같은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사고 활동의 이미 쭉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볼게 연대기적 사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대기적 사고가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는데 밑에 걸 봤네요. 예. 1번은 이제 역사적 내용을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된 증거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진술되거나 진술되어 있지 않은 과정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거, 등등등 한네 가지를 이제 게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역사 표준에서는 이러한 종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고 기능을 범죄로 제시하고 있는데, 연대기적 사고, 역사 이해, 역사 분석과 해서 역사 연구 능력, 역사 쟁점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관련 있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있고, 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 미국 역사 표준에서 이제 잘 구성된 역사적 내러티브 바탕으로 역사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역사적 맥락, 의미 맥락, 행위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에 각각의 범죄의 기능은 학습 목표에 제시되어 있어 각각의 사고 범죄에 필요한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면서, 앞에 있는 이제 그뭐 연대기적 사고, 역사 이해, 역사 분석해서 역사 연구 능력 등등 다섯 개의 미국 역사 표준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고 범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그 밑에 있는 거야. 지금 다음 장에. 자, 그러면 이제 373페이지 펴보죠. 자, 연대기적 사고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연대기적 사고는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역사 추론의 핵심이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시간 순서에 대해서 연대기 감각이 없다면 학생들이 사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대기적 사고가 왜 필요한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암기식 교육이 되게 많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고금융이 뭐냐, 동영상편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데, 물론 이거는 진짜 연대기적 사고에 속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애들에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가 시간에 관련된 흐름에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한 사건들 연도는 알아야죠. 뭐 매월 며칠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다음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적어도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인지는 흐름은 알아야 될 거냐. 어느 사건이 어디에 뒤고 어디에 앞인 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해, 사고가. 자, 예를 들어갖고 삼국사기를 이제 저술할 때, 이 삼국사기가 노총에 난 이전에 저술됐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인과관계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왜? 노총에 난에서, 너무 도천사상이 강하니까, 유기적 합리주의 정신의 입각을 갖고, 이걸 삼국사기에 쓴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계덕 부는단신, 무진군신.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노총에 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왜냐하면 노총에 나는 사건이 그 앞에 있던 걸 알아야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연대기 사고의 함양에 유용하다. 정교하게 잘 짜여진 역사적 내러티브는 시간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쭉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 기능에서 이제 보면, 되게 그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BC나 AD나 등등등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의 지속이나 역사의 연속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지속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보통 BC 뭐 2세기, 3세기 때, AD 뭐 18세기, 19세기 때. 그래서 나름대로 100년 단위로 이렇게 끊잖아요? 아니면 근현대에서 넘어가면 10년 단위로 끊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에서 넘어가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지속적인 어떤 흐름이 또 형성되죠. 그리고 70년대에서 80년 넘어가면서 이 역사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대기적 사고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 역사적 네티브가 가진 시간 구조의 확인, 그다음에 그 역사적 네티브의 작성 과정에서 시간 순서의 설정, 달력상의 시간 측정과 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 등등. 그 밑에 또 다음 장에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쓰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앞부분에 연대기적 사고가 왜 필요하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학생들은 사건 사회 관계를 검토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연대기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 이해 부분을 볼게요. 자, 미국의 역사 그 기준에 보면 이 개념 부분, 역사 이해 부분을 또 강조해. 자, 역사 이해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일어난 기준이 아니라 그 어디요? 현재 중심을 벗어나서 과거 중심을 봐야 돼. 그 당시 상황들 기준을 봐야지 제대로 된 역사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제 쭉 앞에 있는데, 자, 역사적 내러티브의 특징은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물론 행위자의 의도, 그리고 그들이 직관한 낙관, 지면 난관, 그다음 그들이 사는 복잡한 세상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읽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상은 물론 인간성을 드러낸 동기, 의도, 희망, 의심, 공포, 장단점을 고려해야 된다. 상상력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뭐가 필요한다? 인간성.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당시 사람의 눈과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 관점을 수립하고 자신의 언어로 과거를 기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은 과거를 오늘날 구분과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현재 중심적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이해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하나는 이제 지금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 뭐죠? 상상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도, 동기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내면을 알아야 된다. 내면 상상,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아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훌륭한 쓰인 전기가 유용하고 중고등학교 역사 문학 작품이 유용하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기나 문학 작품은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내러티브. 예.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통해 상상력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인간의 의도와 동기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나아가 학생들은 치밀한 내러티브 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때 이제 치밀한 내러티브는 뭐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냐면, 그 신문화사 있잖아요? 이 신문화사에 있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결로 해석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물이라는 개념 있죠? 물을
우리는 이제 물론 생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도화가에 나와 있는 물은 뭐예요?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을 해석할 때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을 하면 되는데, 자, 이 필요한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 이해를 통한 침략 내러티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뭐냐? 사건의 경로를 나열하는 건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연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시 참여했던,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의 영향은 다양한 세력사의 관계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다양한 역사 주체들의 어떤 그 전개 방식, 이런 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은 역사의 내러티브가 담고 있는 주요 질문을 확인하고, 역사의 내러티브의 목적, 정황 혹은 시간을 정의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설명 혹은 분석을 읽는 것, 또 저자가 텍스트를 조직하는 것, 나타난 수사의 실마리 인지하는 것 등등등은 이제 포함된다. 자, 역사적 내러티브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역사 지도에 제시된 데이터, 다양한 그래프에 제시된 시각적, 수학적, 계량적 데이터, 역사 사진, 정치 만화, 그림, 건축물 같은 다양한 시각적 사유들을 사용할 수 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이해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뢰성을 평가하고 역사의 추이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고 내러티브의 주요 질문과 목적, 시각을 확인하고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등등등등 있는데, 요게 좀 부연 설명할 게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주요 질문과 목적, 주요 정황 시각을 확인하는 게 뭐냐? 자, 이 역사의 네티브를 접했을 때, 이 너스트가 만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것은 그 시각에 어떤 것들이 확인되어 있나?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방원의 뭐 하여가나, 그 다음에 그 정몽주의 단신가, 이걸 얘기할 때, 이거 좀 네티브죠. 역사 사실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런 그 네티브, 담론이 왜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어요? 어떤 그 성리학적 충의 개념을 좀 저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그 성리학적 시간이 반영이 되는 거야. 충과 쇼라는 충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온 것처럼 당대 사람들의 눈과 경험, 언어로 과거를 기술하고 역사적 맥락을 고도하고 현재 중심적 사고를 지향한다. 이게 아마 핵심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제대로 역사 이해도 되고 뭐도 된다? 역사의 내러티브도 된다. 만약에 이게 잘안 되면 역사의 내러티브가 아니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역사적 이해가 아니고 문학적인 이해예요. 문학적 내러티브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 분석과 해석을 이제 보죠. 자, 역사 분석과 해석은 서류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탐구적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의 역사 분석과 해석을 능력 있게 위해서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사력 있게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학생들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읽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의 옳은 답, 하나의 중요한 사실,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찾아내는 강박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죠. 하나의 답만 이제 요구하고 암기하고. 예. 그래서 역사를 수학처럼 가르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역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의 상술이죠. 상술. 예, 누군지는 제가 직접 얘기는 안 되겠지만, 역사는 수학이라고 외치신 분인데, 그렇게 그 하면 좀 본질을 좀 어긋나는 그 얘기야. 아무리 돈을 버는 것도 좋긴 좋지만, 역사를 수학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되는 분들은 지금까지 역사학자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정통적 역사 교과서 관련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과서 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이점 역사에서 관점을 제시한 역사책 문서 유물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맞는 말이 교육 경쟁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얘들한테 욕을 먹어. 예.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거죠. 도식화 시켜갖고. 그래서 그냥 학습지 나눠주고 교과서 있는 내용들만 딱 정리해가지고 시험에 딱딱 찍어줄 수 있는 거. 예, 일종의 암기 과목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역사학의 본질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을 계속 암기 과목 하는데, 저는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역사를 암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시험 때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시험용 공부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역사를 접할 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임용시험 이렇게 다 암기잖아. 근데 역사학은 본질은 암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와 분석이지. 자, 하여튼, 그두 번째 단락을 보죠. 서술된 역사가 일어난 사실만이 아니라, 그걸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사건의 중요성이 역사가사에 이루어진 대학 결과를 알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갑신전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갑신전변이 일어났다라고만 공부해요? 아니죠. 갑신전변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 공부하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죠? 뭐 우정총국에서 이렇게 정기과정을 얘기하죠. 이 사건이 이제 개화파의 어떤 영향, 이 때문에 개화정책이 한동안 또 어떻게 위축이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하고 있는 중요성.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자, 이 사건은 그 당시 그 근대 이분주의를 지향하는, 이분주의를 지향하는 또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어떤 역사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뭐냐면 수많은 역사가들 대화, 이게 대화의 결과 뭐야? 수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지. 토론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그 내용들 있죠? 배경, 뭐, 전개과정, 이런 것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뭘만 알겠어? 갑신정변 하는 거 아니야? 갑신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정도만.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고 붙이고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주장했다는 걸 비판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에 유용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정답을 기억한 게 아니라, 아까 저, 이런 것들 주장을 따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유용한 결론은 도달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잘 쓰여진 역사적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인과관계, 즉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문제가 되었는지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이죠. 그리고 잘 쓰여진 역사적 내용들은 마지막 단락 보면 학생의 단순성과 불가피성의 함정을 깨닫게 할수 있다. 단순성이 뭐야? 역사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그러나 불가피성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다. 막 이런 거. 근데 인간의 의도와 동기에 따라서 이건 또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을 역사에서 배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응해 보여.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박근혜가 이제 물러난 거는 이건 그 불가피성이 항상 인식돼 있으면 절대 물러날 수 없죠. 근데 역사는 항상 이렇게 뭐야? 역사를 배우니까 인간의 의지와 동기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뭐냐, 지배층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시대도 반항이 있었고, 고려시대도 저항, 조선시대 농민봉기,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등등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몰려, 나타난 거죠. 현실에 촛불집회로 나타난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 불가피성이, 뭐냐면, 함정을 깨닫는 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역사에서 배운다. 자, 이것을 이제 배우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옆나라 일본이죠. 일본은 민중들의 봉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뀐 게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네, 진짜. 약간의 뭐 이끼 같은 건 있긴 있었지만 없어. 우리처럼 그런 게뭐 4.19 혁명, 그다음에 뭐그 유골 그 민주화 투쟁,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지시 내면 뭐야? 무조건 예스 하는 거야. 순응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야? 저항을 하죠. 네. 그리고 지배층들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야, 지금. 정치할 때.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학생들의 현재와 과거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해야지만,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직선을 그린 단성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불가피하게 전개되었으며, 인간의 이지의 능력은 선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함정이다. 만약 학생들 역사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간 행위와 개인적인 행동은 아무 가치 없다는 관념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뭘 통해서 할수 있는, 역사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뭘, 단순성과 불가피성을 깨물어서 뭐냐면 역사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서 작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가 의지이기 때문에 미래는 언젠간 우리의 의지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이제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 분석과 해석의 중요한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일련의 아이디어와 가치, 인물, 행동, 제도와 비교의 대조, 과거 속의 다양한 사람들의 복합적 관점을 고려하고, 인간관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대와 지역 교체 분석하고, 가설 구별하고, 경합되는, 서로 내러티브. 경합되는 내러티브는 뭐냐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A라는 내러티브가 있는데 반해서 또 B라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 부족할 때, 특히 고대사에서 그게 많아. 조선왕조는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이게 딱 기록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게 없는데, 고대 기록이 적을수록 뭐냐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전해진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역사 고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A라는 내러티브도 있고 B라는 내러티브도 있고. 예를 들어, 백제 건국 사실이 있다. 그러면 A라는 내러티브가 온조 계통의 내러티브죠. B라는. 비둘 계통의 네거티브도 삼국사기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거티브가 구태 계통의 네거티브였어요. 구이계. 그러면서 삼국사기는 셋 중에 어느 것이 정확히 모른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합된 네거티브를 서로 비교해야 돼. 그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그 속에서 역사 사실을 끌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역사적에서의 잠정성을 이해한다. 잠정성이라는 거는 이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시적이야. 일시적이야.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결론이, 만약에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질 수 있어. 이런 것들 이해를 할수 있고, 역사가들 사이의 논쟁도, 다툼도 이해하고, 과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설도 설정을 해. 그래서 이제 이곳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뭐냐면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어났는가. 이런 것도 이제 가설 차원에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예. 등등등인데, 요것도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쓰라고 항목 나오는 것. 그래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그 역사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게 역사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할수 있나. 역사의 단순성과 불가피성을 깨닫게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나. 그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식하게. 딱 봤을 때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과연 이 문제를 낼까?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 유형인지 객관식 문제 유형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요런 유형, 예를 들어서 1년의 아이디어나 이것도 점점점점 찍는 것은 주관식 용이 아니라 객관식 용이 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적 연구 능력을 볼게요. 이 역사적 연구 능력은 탐구 능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사학위 1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을 증진시키는 게 생산적이다. 이런 활동은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역사의 네거티브에서 유발할 수 있고, 역사 문서, 문격담, 편지, 일기, 유물사진, 역사적 장소 방문 등등. 구도사라는 건 이제 예전부터 내었던 전승 같은 걸 말하죠. 다른 과거에 대한 증거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다루고 있는 문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고 다양한 관심을 끌수 있는 활동이 진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탐구는 문제 형성이나 가치 있는 질문을 진행돼. 그래서 문서의 기록 혹은 그 장소 자체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쭉 나왔는데 이거는 문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알고 있는 뭐예요? 사료 분석이죠. 그래서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문서가 언제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것이 신빙성, 권위, 신뢰성의 증거가 있는가? 그거의 관점, 배경, 관심에 대한 무엇을 말해주는가? 역사적 이야기, 설명, 문서, 유물 속의 사건들의 내러티브 구성에서 무엇을 찾아내는가? 학생들 데이터부터 어떤 요소를 도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로 만들어진 역사의 내러티브 어떤 주장을 하는가? 이 과정에 문서 혹은 유물이 빠져있는,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맥락적 지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을 서로 메꿔주고 기록을 평가하고 이걸 통해서 큰 맥락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맥락,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배경이나 어떤 연대기적 구성 등등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료 분석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왜 중요하냐? 이건 교과서에 포함된 자료를 넘어서 문서 혹은 다른 기록물 제공한 것이다. 자, 학생들은 그 자료를 통해서 교과서적인 해석을 도전할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할수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을 조사하고, 교과서가 혹은 부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쟁점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그 내용도 있죠. 역사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 방법을 통해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도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역사적 탐구 능력 이렇게 나오고,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중요하게 알수 있는 거 하면 그 밑에 내용들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조건들 학생들의 서술된 역사는 구성문에 불과한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구성문이죠. 구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역사든 간에, 뭐냐, 담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사실들 만들어내진 않지만, 있는 사실 중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뽑아내서 편집하고 해석하는 건다 뭐예요? 우리가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거죠. 예. 요때 구성인 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없는 사실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뭐냐면,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시각에 뭐냐, 재조직하는 거야. 계열화 시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계열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아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구성문에 불과하다는 거. 그 과거의 어떤 판단도 잠정적으로 논쟁 가능한다는 거. 그리고 이들의 작업이 중요한 탐구의 결과라는 거. 역사가들 탐구의 결과를 아는 거. 그래서 역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학생 스스로가 역사를 지속적으로 과거를 해석,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지 왜 새해 역사의 새로운 증거 밝혀낸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증거에 우리 새로운 아이들을 비추어 재해석하는 것을 나타난 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새로운 해석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또 제시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왜 훌륭한 교사나 역사가 조작이나 주입이 아니라 과거의 진정한 메신지로 활동하는 걸 관심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그 뭐냐면 훌륭한 교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그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아니라 자기가 이제 뭐냐면 과거의 전직과 그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이 사료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어떤 관점에 만들어졌고, 여러분도 어떤 관점에서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사료 제시하고 다양한 점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역사 연구 기능이 학생들 가져야 할 능력, 역사적 질문 설정, 다양한 사료, 역사 데이터 해석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판단력이죠. 판단력. 역사를 쟁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요점 판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쟁점 중심의 분석과 의사결정이란 학생들을 역사적 딜레마나 중요한 순간에 맞이하여 문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걸 말한다. 그 시대의 쟁점과 문제에 직면하여 그 장면에서 그들이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선택되지 않았던 행위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선택된 행위의 결말과 비교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이들 활동은 통해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중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나와 있는데, 공공의 정치적 쟁점과 윤리적 딜레마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능력, 상황에 참여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가치 범위를 분석하는 능력,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 접근의 결말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자리매김하고 조직하는 능력, 상대적 비용의 이점과 물론 윤리적 합의를 평가하는 능력, 그 역사적 쟁점 분석을 통해 역사 기록에 드러난 장기적 결말에 비춰 행위의 특별한 경로를 평가하는 능력 등등등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모델이 뭐죠? Today의 합리적 설명 모델이죠. 합리적 설명에서 요번에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묘청의 그 뭐냐 서경청동 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묘청의 서경청동 운동 관련된 내용 요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역사 판단력 할때 이런 것들 쭉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쭉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중요한 역사적 쟁점들은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행위에 기여하는 도덕적 신념을 고려한 기회도 제공한다. 그렇지만 교사는 특별한 도덕적 교양이나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접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절도 있는 사고와 도덕적 준화의 복합적 기능을 얻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도덕적 신념을 고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특별한 도덕적 교양이나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너무 특정한 자기 생각들을 너무 강조하면 애들이 뭐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들어. 그래서 우리 강연 일베들이 왜 발생이 되는가? 그거 뭐냐면 그 기성 상판 요소들이 너무 왜그 자기들의 생각을 중에 애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종의 주입을 했기 때문에. 난 민주주의가 좋고, 뭐, 다양성이 좋고, 자신의 민주주의 독재정에 투쟁하는 거 좋다고, 그죠? 전두환이 나쁘다는 걸. 근데 그걸 애들이 스스로 깨달아 가면서 알아야 되는데, 주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게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죠. 애들도 훈계를 할 때, 지도를 할 때, 애들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달다 붙는 선생님이 있어, 가끔씩.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이 있는데 너는 왜내 감정대로 못 맞춰주냐. 말투가 건방져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애들이, 앞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발하지만, 속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사의 말은 이미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발해갖고, 뭐요? 이상한 식으로 반발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반발 논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특정한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 주입할 필요 없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좋다고 해도, 그 6월 항쟁이 좋다 해도, 6월 항쟁이 좋으니까 긍정적 의미가 이렇다. 암기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절도 있는 사고와 도덕적 추론 복잡한 기능에도 어른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뭐냐면, 그걸 추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1배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못 찾아. 그러니까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반대로, 반발심으로, 일종의 간신종자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자, 학생들은 역사적 행위자의 도덕적 행동을 판단할 때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홀로코스트나 노예제도를 악으로 판단한 학생들은 아마 그런 판단의 도덕적 기초를 분명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서 가치를 분석하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역사적 권에 지어진 특별한 도덕적 가치의 본성을 인식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할때 했던 것들이 뭐가 필요한가? 자, 일단 분명 도덕적 기초를 분명히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의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사회를 통해 역사적 조건 지어진 특별한 도덕적 가치의 본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노예 제도는 아무리 가치관이 다르다도 거의 99%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된다고 인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사건 뉴스를 적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냐면 사람은 이제 연쇄살인마 있죠. 그것은 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싸우다가 한대 쳤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얘가 어떻게 하다 죽은 거예요. 예. 그거는 좀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가치관은. 근데 이 도덕적 기초는 누구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판단을 도와서 학생들이 서로 가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 D, C, D 해가지고 가치 분석을 해서 A의 가치는 장점과 단점이 뭐고, B가 A 장점과 단점이 뭐고, 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가치 분석 모론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과 교육론이 있어요. 역사학과 교육론은 없지만.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다른 사회를 통해서 역사 사건에 겪어진 특별한 도덕적 가치의 본성을 이해한다. 자, 요건 뭐냐면 그 특별한 도덕적 가치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각 시기마다 뭐냐 또 뭐냐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어떤 그 시대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시대는 이게 틀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조선기 때 여자가 막 활동하고 그런 것들은 뭐야? 그때는 가치관을 볼 때는 상당히 나쁜 거죠. 근데 지금 가치관을 볼 때는 바람직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다중적인 이해관계와 다른 가치를 가진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들은 도덕적 도전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근거에 의사결정을 제공하고서 학생들 건전한 역사 분석을 통해 역사 지식 혹은 과거의 지식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각 시대마다 다양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사결정을 할때 다양한 지식이나 가정들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다음은 역사 쟁점 분석과 의사결정 학생들 가진 능력. 그 과거 속의 쟁점, 문제점 확인 및 당대 이해관계와 가치 전망을 시각화하는 분석, 선행학 경의 증거, 현재 요인을 열거하는 것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거기 행위의 대항 경로 평가는 뭐냐면 A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A 사건 외에도 다른 만약에 다른 쪽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번에 모총의 성형충돈 운동이 일어날 때, 모총이 꼭그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반란을 일으키냐? 아니면 왕을 설득시켜갖고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좀 점진적인 방법에서 여론을 조성해야 되냐? 한 세네 가지 방법을 구상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딱 하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방법은 뭘 선택한 거야?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행위 결정, 설정을 해서, 그 당시 그걸 평가하고, 이때 평가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그 행위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야. 장단점을 고려하는 거. 이게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드레이 합리적 설명 모델뿐만 아니라, 요런 그 뭐냐면, 그 쟁점 이론 있죠?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같이 내가지고. 그래서, 역사 쟁점과 분석 의사결정 부분 있죠? 요것도 한번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의 살펴본 기능, 사고 기능의 상세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잘 구성된 역사적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역사 표준에 제시되고 있는 역사적 사고 기능은 모두가 역사적 내러티브를 대상하여 함양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역사 내러티브예요. 예. 역사 내러티브는 우리가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이제 구별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 문학적 내러티브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렇지만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적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역사 연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역사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때 구성이라는 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를 자기의 시각에 의해서 자기 시각에서 구성하고 편집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통해 역사 교육에서 역사 내러티브의 구성을 통해 역사학의 중요성도 알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제 그 시험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판단력 관련된 부분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그렇게 그으니하고 넘어가시면 돼. 요거 외운다고 달달 외운다고 하면 시험이 또 떨어지는 그 뭐냐면 그때 문제가 있죠. 자, 그다음에 거기 옆에 이제 역사사고의 연구 방향은 그냥 보고 싶은 분들 보세요. 연구는 우리가 뭐 거기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볼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임명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셨다고. 그 저번에 뭘 했냐면 역사적 장르하고 풋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일단 장르가 뭐고 풋이 뭔가를 개념을 아셔야겠죠. 장르라는 것은 어떤 문학의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극이나 시극이나 로맨스나 이런 것들, 하이극 이런 것도 다 장르에 속하죠. 예,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 풋은 뭐냐면 이야기 구성을 얘기하죠. 기승전결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 그 이야기 구성을 때 영화를 보도 그럴 때 항상 그 뭘로 끝나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예, 그 이게 장르하고 그다음에 그 풋은 서로 연관돼 있어요. 예, 그럼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는? 역사는 다양한 장르가 있고 다양한 풋에 구성되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는 제 생각에는 뭘로 구성되냐면,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시극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그 프로치는 측면에서는 승리자의 어떤 관점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라는 것은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승리자들이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고조사 같은 게 있어. 고조사. 자, 고조사는 기본적으로 장르가 뭐예요? 문학적인 장르 측면에서 볼 때는 비극이에요, 시극이에요? 에? 결말이 시극이잖아. 이게 해피엔드로 끝났잖아. 누가? 이성계에 비해서 이성계는 착한 놈이죠. 그래서 착한 놈이 이성계에 비해서 시극으로 끝나는 게 고조사예요. 예,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프로 입장에 올 때는 그냥 이성계에서 행복하게 끝났더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 목적이 있죠. 의도가. 고조사의 목적이 뭐야? 일단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고조 왕조의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칠판 글씨가 별로 안 좋네요. 자, 하여튼 조선 왕조의 정당성과 고려 왕조의 필연성을 강조해. 정당성과 필연성.
그러면 요 풋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고려왕조의 정당, 그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 하여튼, 정당성은 고려왕조가 그만큼 썩어 빠졌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필연성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려왕조도 이어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고려왕조 상당히 잘 나갔어. 정통성 있는 왕조야. 그래서 이걸 누가 이어받은 거야? 조선이 이어받은 거예요. 정통성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그 계기가 뭐냐면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그래서 무신정변 있다가 반짝 뭐냐? 국민왕 때 잠깐 개혁정치하다가 결국에 누구에서 멸망당해요? 신돈에서 멸망된다. 그래서 이 신돈에서 멸망된 나라를 누가 다시 되살려나간 거죠? 이성계가 조선왕조 건국에서 만든. 이건 잘 꾸며진 풋에 따라서 그 풋에 맞는 사료들 뭐야? 편집을 한 거죠. 기존에 고려왕조 실록에 있는 그런 것도 편집을 해갖고 처음에 초반 때는 이제 고려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또 마저 해잖아. 나름대로 왕건의 정당성. 그래야지 자신이 그걸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려왕조의 정당성 초반의 기록에서는 어떤 점을 더 부각시켜? 왕건의 위대함. 고려왕조가 그만큼 잘 됐다. 건국이 잘 됐다. 이런 것들 관련된 사료를 다 뽑아가지고 배치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무신정변 이후부터는 고려왕조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와 관련된 사료를 또 배치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 풋을 깔고 거기에서 사건을 조직화시킨 거야.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이제 장나오 풋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지어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댓글에다 그말또 적어놨어. 그거 몰라도 시험에 합격한다. 예. 명언이죠. 예, 몰라도 돼요. 예. 자, 그거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색책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녹색책을 들어갈고요. 예. 그 녹색책, 그 다음 파란책인데, 남색책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힘들어. 이해하기 힘들고, 모호하고. 근데 녹색책하고 남색책하고 파란책은 딱딱 끊어져요. 공부하기 진짜 편한데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하면 70%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암기야.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녹색책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